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우석의 음악 칼럼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브라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쓰고 있는 단어죠. 그러나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브라토를 잘못 쓸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바꿔서 쓰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이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브라토와 바이브레이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브라토와 스트링 앙상블인데요. 설명드릴 내용은 첫째 비브라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뜻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비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향학적 용어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 합주와 바이올린 합주, 비올이라는 악기는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볼 텐데요. 바이올린 합주가 자리를 잡기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악기고 합주죠. 근데 이 비올 합주와 바이올린 합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비브라토와 스트링 앙상블이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브라토는 그 다음과 같이 그 그림표에 있는 것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브라토란 뜻이죠. 헬시 비브라토와 트레몰로와 워블이라고 있는데요. 비브라토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목소리의 그 높이가 조금 높아졌다 조금 낮아졌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섬세히 들어보면 좀 떨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주 좋은 비브라토는 고운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립니다. 트레몰로는 목소리 하나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스스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다가 아 하고 아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워블은 아주 목청을 떠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초기 유행가에 나타나죠. 목청을 흔드는 것입니다. 신라의 밤이여 하면서 그 비브라토를 크게 만들어 넣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브라토가 있는 음과 없는 음을 구별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해설은 주로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비브라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G음, 제일 낮은 개방현이죠. 이 음에 비브라토가 없는 음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가 있는 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개방현은 손가락을 대지 않고 줄 있는 그대로 연주한다는 뜻이겠죠. 맨 처음에 개방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가 있는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 음을 비브라토를 넣어서 차례차례로 들었었죠.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죠. 다음 항목으로는 비브라토를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을 이 인터넷에서 동화상을 따온 것입니다. 비브라토를 이제 가르치는 강습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브라토를 손가락을 짚은 자리에서 손가락을 위로 흔들고 또는 위아래로 흔들고 그다음에 조금 좁게 흔들고 그다음에 아주 폭넓게 흔드는 그런 몇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서 제가 해설하는 것을 쉬고 필요한 만큼 들어보도록 하죠. So gradually speed it up and make it narrower as you speed it up until you can get something that sounds a bit more like real vibrato, something like this.
should sound really, you shouldn't be able to hear the individual pulses so much as just having an overall effect of a vibration. Now you can make that vibrato wider or narrower, depending on the kind of music you're playing. So you might want to play a big wide vibrato for romantic music. Or a more subtle vibrato for classical music. So, 네, 여러 가지 비브라토 모습을 봤죠. 지금 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 비브라토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듣는 사람들의 그 음에 대한 느낌, 즉 음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낮은 음에서는 비브라토를 좀 폭넓게 넣는다든지, 높은 음에서는 좀 빠르고 적게, 좁게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 좋은 비브라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즉 아까 연주하는 사람의 그 비브라토를 얼마만큼 넣었을 때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느냐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브라토의 폭은 위로 4분의 1음 그리고 아래로 4분의 1음을 음 높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음 높이를 움직이는 폭은 반음인 셈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듣는 음 높이는, 우리가 지각하는 음 높이는 그 중간에서 약간 위쪽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브라토의 횟수는 1초에 5번에서 8번 사이가 가장 듣기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이하가 되면은 좀 처진 느낌이 들고, 8번 이상이 되면은 경박한 느낌, 좀 호들갑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비올의 그림입니다. 비올은 바이올린이 나오기 전에 유럽에 널리 퍼진 악기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그 모차르트 영화에서 그 루이 왕궁에서 그 이 비올이 악기들이 연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 독주 곡도 많이 나왔었죠. 이 비올은 프레트, 즉 지판에 그 핑거보드라고 하죠. 지판에 프레트가 있습니다. 프레트는 기타에서처럼 이렇게 튀어난 그 쇠로 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곳을 누르면은 음높이가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고정된 음높이가 정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악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넣기가 불편합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독주하는 사람들도 비브라토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올린처럼 이제 자유롭지가 않죠. 자, 그러면 비올에 그 프레트가 있는데 바이올린에는 프레트가 있느냐? 없죠. 지판이 그냥 밋밋해서 손가락을 자기가 찾아서 위치를 잡아야 원하는 음높이가 나오게 되죠. 이제 비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비트라는 것은 음향학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에 초록색으로 음파의 진동수 모양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약간 검은색으로 진동수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이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가면은 위쪽에 높은 것과 아래쪽이 높은 것이 수직으로 만나는 데가 있고, 조금 지나면 위쪽에 낮은 것과 아래쪽에 높은 것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과 높은 것이 만나면은 그 파가 증폭이 돼서 커지고, 낮은 곳과 이제 높은 곳이 만나면 상쇄돼서 파가 없어지죠. 이 파가 이제 크다 적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리의 크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파형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생기는 현상이 소리가 울렁거리는 것입니다. 이 울렁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울렁거리는 이제 이 소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만 나타나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여러 번 나타나고 또 그 나타나는 것들이 섞여서
더 복잡한 그 비트를 만들어내면 아주 불쾌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올 합주를 보면은 한 성부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에 한 악기씩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앉은 것은 더블 베이스라고 해서 그 낮은 소리를 보완해주는 그런 콘트라 베이스 같은 악기죠. 그런데 이 암파티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씩 앉아 있으면 같은 음을 여러 사람이 내기 때문에 똑같은 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진동수 뭐 차이는 1, 2 같은 건 우리가 구별이 안 되고요. 적어도 한 20분의 1, 그러니까 440을 내면 410, 420까지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 두 소리가 비트를 만들고 또 그게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으면 각각 다른 소리를 낼 테니까 더 복잡한 비트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 비트가 만드는 소리가 우리에게 아주 그 불쾌하게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올 합주는 여러 사람이 합주하는 그런 파트를 여럿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대에서 보듯이 한 성부를 한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의 경우는 지금 여러 명이 앉아 있죠. 포스트 바이올린이 지금 다섯 불투니까 열 명이 앉아 있고 첼로도 뭐 지금 몇 불투인가요? 세 불투인가 네 불투 되니까 많은 수가 앉아 있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각자가 조금씩 다른 음높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그 비브라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높이가 수시로 변합니다. 1초에 뭐 서너 번씩 7, 8회씩 변하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아주 특이한 비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비트가 만드는 소리가 우리에게 불쾌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악 합주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소리를 만드는데 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높은 음역에서 쇠사슬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오케스트라, 뭐 런던 필이라든지 비엔나 필이라든지 이런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면은 아주 가까운 음들을 정확한 음높이의 음들을 내는데 그 음들이 1초에 몇 번씩 이렇게 음고를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아주 섬세한 그런 그 비트들이 높은 음역의 쇠사슬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있어서 비트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올 합주는 듣기 싫은 그 음들을 만들어내고 바이올린 합주는 고운 쇠사슬 소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이제 말하자면은 음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브라토와 이제 뭐죠? 예, 현악 합주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비브라토를 이해함으로써 스트링 오케스트라, 즉 바이올린이 모여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합주가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서두에서 들었던 음악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인도 음악인데 앞으로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초 정도 들을 것 같습니다.